네,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 SOS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받을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얼마에 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86,900원에 20%예요. 아, 언제쯤 이거 매수하신 거예요? 한 두세 달된것 같아요. 두세 달이요. 매수한 이후에 좀 계속 흘러내려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신가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요, 네. 삼성 LED,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에서 같이 그 삼성 LED를 50%씩 그 투자해서 삼성 LED를 뭐지, 네, 삼성 LED를 네, 삼성전자 쪽에 좀 넘기기로 했죠. 흡수 네.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삼성전기에서는 그 삼성 LED를 삼성 전기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네. 주식이 계속 안 좋을지 어떨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런 그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이 종목은 타이거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행히 완전히 고점에 들어가진 않으신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매수 이후에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요. 기관이 또 매물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가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서 개파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12월 26일 88,000원대에서 27일에 이제 82,000원, 83,000원대로 개파락을 한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LED를 헐값에 삼성전자에 네. 넘겼다 하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면 삼성 LED의 순자산 가치가 5,500억이 넘는 수준인데요. 삼성전자 주식 26만 9,800주를 받고 넘겼어요. 그러면 26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8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헐값 매각의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26일 날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기관들은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진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LED가 지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에 넘긴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한 어떤 주가의 단기적인 충격이나 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8만 원 반등 시에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라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기가 뭐 LED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갭하락 이후에 완만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8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볼수 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대를 기다려서 손실폭을 좀 줄여서 매도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만 2천 원 정도로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기 8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8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서 최대한 손실을 만회했을 때좀 종목을 바꿔보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7만 2천 원 선에 손절가를 정해 주셨습니다. 좀 많이 참고하셔서 그래도 최대한 손실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